네, 성능 좋은 아재 시리즈인데 아재 시리즈에 걸맞는 색상까지 출시됐습니다. 네, 전설의 명언을 만들었던 2인은 4 아재 시리즈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알았죠 우리가? 네, 2인은 4. 네, 2인은 4. 네. 이거 뭐 저희가 이제 맨날 아 이거 좀 누구 좀 해석해 달라 이러면은 꼭 능력자분들이 꼭 나타나세요. 예. 맞아요. 보면은 밑에 이거는 이런 거 같다라고 이렇게 뭐 예측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진짜 실제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 네 자리 수에 대해서 뭐 2202도 있고 2204도 있고 뭐 2242 뭐 2 네 뭐 242 막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신 또 귀인이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그 적용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이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확신을 못 하셨는데 일단 이서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요 아재 모델을 구분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204잖아요. 네. 앞에 두 자리가 이제 프레스입니다. 22 아니면 24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0이 들어가는 게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를 구분을 하는 건데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네 자리죠. 우리가 프레스티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요 프레스티지는 이 뒤쪽에 보면은 프레스티지라고 써 있고요. 메이드 인 재팬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이 들어가면서 네 자리가 되고요. 자리가 되는 프리미엄은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되면서 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번대냐 200번대냐에 따라서 이제 원산지와 가격대를 조금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제 픽업 구성에 대한 건데 4. 이제 이서로님이 써주시기로는 2가 들어가면 험버커 2개 네. HH고 4가 들어가면 싱글 2개 브릿지 험버커 하나 그리고 6이 들어가면은 커버. HSS의 브릿지 커버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얘는 커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4인데 다음 시간에는 2204 B거든요. 네. 근데 저건 커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커버가 있다고 해서 6이라는 게 약간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소로님이 뒤 숫자는 아무래도 이런 것 같다고 예상만 되는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는 예외사항을 못 찾았었는데 이번에 커버가 있으면서 모델명이 4인 예외를 찾아가지고 요거는 약간 조금 더 알아볼 다르다. 필요가 있다. 예. 일단 2는 험버커 두 개인 것 같고 4랑 6은 싱싱험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게 커버가 있고 없고가 사륙은 아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선호님이 이설호 이설호님 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이설호님 정말 똑똑하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하고 있었잖아 그 얘기. 그래서 4랑 6은 예외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확실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오늘의 2204는 22프렛 네. 프레스티지 그리고 싱싱험이다 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모델명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하는 요 아재 시리즈 이제 2020년도 아재 시리즈입니다. 요게 뭐 지금 색상이 헤이즈 로즈 메탈릭이라는 색상인데 아재색이죠. 아재색. 네, 헤이즈 로즈 흐릿한 장미색이죠. 네. 너무 좋아요. 흐린 기억 속의 장미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게 흐린 벌써? 기억 속의 장미 금속 그래서 네. 헤이즈 로즈 메탈릭 컬러입니다. 네. 후장 흐릿한 장미. 네. 네, 요거 가격은 할인 적용된 가격이 285만 9천 원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색상이 블랙으로 가면서 픽업 커버가 들어갑니다. 네. 286만 9천 원. 커버 값이 만 원이에요. 만 원이야. 딱 만 원. 네. 딱 모든 스펙이 똑같은데 그 커버 값 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6이 돼야 되는데 2204라서 일단 커버가 있고 없고는 모델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것 같다.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철저하네요. 그거까지 이제 만 원으로 책정해서 딱 이제 아,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죠. 만 원을 더 받았어요. 만 원 받으면 4고 만 원 안 받아요. 네. 알 수 없습니다. 10만 원 받아도 네, 역시 대기업은 달라요. 네, 4냐 6이냐는 알 수 네. 없어요, 지금. 그러면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23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 바디는 엘더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바디 위쪽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옆면 이 옆면 보면은 팔이 닿는 부분이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언급을 한 적이 없었는데 팔 닿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얇고 그 곡류를 푹푹 넣어가지고 서서 연주하나 앉아서 연주하나 조금 더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아재 시리즈의 그 바디 설계하는 그 뭔가 기조인데 이걸 저희가 딱히 언급해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팔 닿는 부분이 네. 얇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편했군요. 네. 연주감이 편하죠. 그래서 이제 알았다는 거. 네. 넥은 아재 오벌 C쉐입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고요.
헤드머신은 고도의 매그넘 락 머신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5일분이고요. 네, 5일분에 42mm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재 같은 경우에 이제 42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 이게 그 RG 시리즈로 가면은 43mm로 조금 늘어나서 RG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더 넓은 느낌의 그쵸. 납작하고 네. 넓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거기에 비해서는 스트레스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죠. 지판 로스티드 메이플 그리고 좀더 인레이가 네. 루미니센스 야광이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입니다. 305mm 반지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 그 RG로 가게 되면 400이나 430으로 좀더 평평해지게 되죠.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요거는 뭐 RG나 뭐 여기 그네 아재나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프렛은 22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세이무아 덩컨의 하이페리온 픽업 세트가 세 개가 싱싱홈으로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의 다이나믹스 9 스위칭 시스템. 그렇죠. 이게 보면 험버커 두 개인 게 다이나믹스 10이고 싱싱엄인 게 다이나믹스 9이 나옵니다. 곧또 T180이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컨트롤부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부는 우리가 1단에서부터 이렇게 브릿지에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뭐 예. 지금 얼터 스위치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모드에서는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에서는 1단을 놓게 되면 브릿지죠. 그 다음에 이게 스탠다드 맞죠. 네. 그리고 2단을 놓게 되면 네, 2단을 놓게 되면은 이제 브릿지의 이너와 미들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은 미들 하나, 그 다음에 4단은 미들과 넥, 그리고 5단은 넥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험 모드로 가게 됩니다. 여기 탭 모드죠. 탭 모드로 가게 되면 브릿지 쪽은 일단은 똑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겹치는 네. 게 하나 빠져서 다이나믹스 9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2단 가게 되면은 요거는 브릿지의 이너 하나만 딱 먹습니다. 이것만. 네. 그리고 센터로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싱글 코일 두 개가 시리즈 커넥티드가 돼요. 그래서 쌍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단 가게 되면은 넥 쪽 싱글과 그리고 저쪽 브릿지의 아우터 이렇게. 네, 그렇게 끝에 두 개가 먹게 되죠. 그 다음에 넥 쪽으로 놓게 되면은 5단에는 넥 험버커가 됩니다. 네. 자, 요렇게 다이나믹스 9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바로 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샌드 겁나게 샌드. 쳐야 됩니다. 그냥 네, 겁나 쳐야죠. 이거는 저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빼고요. 2단부터 할게요. 엄청 소리 빠삭빠삭하네요. 네. 3단 쌍엄이죠. 쌍엄. 네. 네 개가 다 들어온 거예요. 네 개 다 들어온 겁니다. 두툼하네요. 탭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하고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방금 친 3단이에요. 3단. 네. 4단이니까. 소리가 되게 재밌어요. 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사운드. 예. 진짜 좋은데 이거. 어우 쫀득쫀득해. 네, 5단. 네. 넥컴버커죠, 넥컴버커. 넥컴버커. 두툼한 사운드. 아, 참 부드럽고 좋네요. 요건 진짜 부드럽네요. 풍성하고. 마샬이고요. 미안합니다. 와, 에이지가이 들었다 진짜. 네. 좀 넓게 들어야 이게. 오랜만에 들어도 또 약간 또 와시되는 네.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홉 개 더 들어야 돼요. 네. 좋죠, 아재. 이제 저식입니다. 몇 단? 2단. 2단. 저식한 거 2단. 아, 1단 저식이 패스하고. 네. 이게 또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쌍험. 쌍험. 그 네 개가 다 들어왔습니다. 마찰에 물릴 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그 얘가 그 특유의 소리가 더 잘 산다라는 아, 좀 느낌이 마샬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아재랑 마샬이랑의 감성이 네. 조금 더 잘 맞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 4가 마샬 4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네. 아 맞아요. 맞아. 204.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쌍어 네.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메이킹 네 메이킹 해볼게요. 가죠.
마샬을 바꿔볼까? 네, 선생님. 얘로 바로 가겠습니다. 나무 같은. 합적이고 짱짱하게 나오죠 마샬이. 네. 네. 어 예스. 마샬 이제 뭐 날개인 한번. 마샬 개인. 네. 어 역시 아재죠. 좋습니다. 시원찮아요. 아 엔터 샌드백. 아. 샌드백 이거 잘 모르시. 네. 어, 이거 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 좋네요. 저희 최근에 그 레코딩 타임즈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메탈리프 특집 해가지고 엔터 샌드백 막 이런 거 막 치고 그랬었는데 렉탐에서 네. 아마 저, 여러분들 미리 보셨을 겁니다. 네, 네. 엔터 샌드백. 그 굉장한 그 시대 명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리프였죠. 네. 자 이렇게 은총 씨의 멋진 시연으로 오늘 잘 모니터 해봤는데 아니 최근에 뭔가 더 독하게 시연을 해주시는 게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스트럼 사운드, 리듬 커팅 사운드, 솔로 통까지 다 들려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18개를 해주시는 아, 네. 아 오늘도 엄청난 노고를 아, 또 은총 씨가 이게 사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있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시연을 다이나믹스 10은 20개를 해야 되고 난 몇 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번에 우리가 한번 이 아재 시리즈를 했었는데 아재 시리즈 그때 5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할 때마다 톤을 20개를 듣잖아요. 20개씩 듣잖아요. 그거를 5개를 그러니까 20개를 듣고 아니 10개지 10개 10개 20개 5대니까 100개를 들은 거야 톤을. 나중엔 진짜 그냥 아무런 뭐 감흥도 없고 영혼도 뭐 없고 그냥 그런갑다 막 이런 약간 부작용이 있더라고. 그렇죠. 몰아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네. 몰아서 해버리면 네. 치는 나도 이게 맞나 맞아 그리고 이제 듣는 선생님과 형도 이게 맞나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넣어놓고 이게 뽑아갖고서 얘기만 하자. 어, 괜찮네. 괜찮네. 아, 괜찮네. 아니 어차피 다 들어봤잖아. 어, 믹스 나인 단지 믹스 텐 단지 10개 넣고 탁탁탁 이렇게 진짜 웃겨 죽겠네. 자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도 이제 그 아재가 나오잖아요. 또 18개를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20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J 커스텀을 하기 때문에 얘는 5개. 5개만 들으면 네, 돼요. 네, 5개만 그래서 하면. 오늘은 그나마 조금 덜한 거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도 꽤 많이 들어야 한다는 거. 자 오늘 은총 씨가 안 그래도 수고 많이 해주셨지만 마저 시연으로 또 멋진 그래. 네, 사운드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셋,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아재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운드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더욱 정리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 디테일이 좋아지는 사운드를 계속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헤이즈 로즈 메탈릭이라는 이 아재 감성의 컬러가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잘 어울리고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좀 이런 류의 컬러를 좀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핑크, 뭐 로즈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앤더슨 저기 언제 파세요?
그거 팔고 이제 이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앤더슨 언제 파세요는 이제 그냥 뭐 밥 먹었어 같은 느낌의 네, 그런 인사말이 됐어요. 네. 아직도 안 팔았어. 아직도 안 팔았어. 아직도 안 팔았어. 야, 독하다. 네,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헤이지 로즈 메탈을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재 블루스 기타. 네, 아재 블루스 기타. 어떤 네. 점에서 블루스 기타?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한 다섯 개쯤 있어요. 아, 네. 그 선생님 좋아하시는 그 깽깽한 소리가 네네네. 잘 들리는 그 4단.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운드가. 그 텔레캐스트는 네네네. 2단 소리가.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인우형의 앤더슨을 위협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앤더슨은 위협을 당한 지 한 2, 3년 된 것 같아. 계속 위협당했어. 왜냐면 칼라까지 이제 위협을 당하는 칼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너는 장미보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시겠지만 네, 너는 장미보다. 아 근데 이 노래를 아시려나?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네, 죄송합니다. 아재 감성. 이게 옛날에 그 느낌이라고. 그 옛날에 그 저기 그 쇼 프로그램 보면 윤종신이나 이런 세대의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강호동 이런 분 나와가지고 갑자기 저기 보랏빛 향기처럼 강수지 씨 노래 같은 거 부르고 이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 더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걸 보는 그 10대 20대 분들은 아마 넌 장미보다는 모를 텐데 여러분 신승훈이라는 전설의 가수가 네. 있었습니다. 네. 자, 점수 몇 대면? 네. 9-5, 9-5, 9. 아이 뭐야? 뭐 똑같죠. 시작부터 일어나야 되네. 사실 오늘 칼라 때문에 10점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칼라 때문에 또 그 드린 거 좀 거시기 하니까 저시기 하니까 저시기 하니까 거시기 저시기 네. 자 오늘 이렇게 로즈 메탈리 오늘 무릎이 좀 아픈데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